오드리의 블링블링.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크림 세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희가 지금 출시하고 있는 크림이 크림 2대와 크림 세라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 다 수분크림이에요. 수분크림이면서 영양크림 역할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스킨 쓰시고 에센스 쓰시고 이 크림을 사용을 하시면은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피부 관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또 2대 크림 2대 만드는 방법을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악건성이고 내가 2대 크림을 만들어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면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나는 이거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아 이런 원료가 들어가구나 이해하셨으면은 저희한테 주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오늘 만드는 크림도 크림 세라인데요. 이거는 완전 악건성보다는 일반 건성이라든지 중성, 지성 피부까지 두루두루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겁지 않으면서 또 촉촉하고 또 끈적이지 않으면서 또 사용감이 좋은 그런 오늘 크림 세라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드는 거 보시고 이거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뭐 재료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그 재료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추천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또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또 주문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료 그대로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화장품을 유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조금 오늘 레시피는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만들었어요.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레시피를 보시면서 어떤 원료가 들어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레시피 안에는요. 지금 보시면 수성, 유상, 첨가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조금 이게 초보이신 분들은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만들기는 초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분들을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초보라 하더라도 일단 설명을 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대체할 수 있는 원료들을 좀 대체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세라마이드 순한 크림,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순한 크림인데요. 자, 그럼 수성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알로에 워터와 로즈 워터를 두 개를 썼어요. 저는 로즈 워터를 좋아한다라고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알로에 워터가 진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썼는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한 가지만 쓰겠다 하시면은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정제수로 사용 가능하기도 해요. 로즈 워터도 정제수 가능하고 알로에 워터도 정제수 가능한데 저는 이왕이면 이게 이제 DIY잖아요. 자기한테 쓸 거니까 굳이 그냥 일반적인 물보다는 이런 플로럴 워터, 하이드로솔이라고 불리는 플로럴 워터를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피부에 좀 더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플로럴 워터 대신에 우리 추출물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병풀 추출물 많이 알려진 거, 그 다음에 뭐 브로콜리 추출물, 뭐 어송초 추출물, 프로폴리스 추출물, 뭐 추출물들이 쭉 많은데 추출물로 대체를 하셔도 여러분들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상에 보시면은 자, 기름이에요. 녹차씨 오일과 스윗 아몬드 오일, 자초 인퓨즈드 오일 해서 저는 세 가지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 세 가지 너무 많다 그러면 한 가지로 줄여서 이렇게 그 용량을 한 가지 딱 맞게 이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녹차씨 오일을 좀 좋아해요. 피부 보호도 하고 또 뭐 녹차씨 안에는 뭐 EGCG라는 항산화 원료 물질들이 들어있어가지고 피부를 또 이렇게 노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녹차씨 오일 그리고 스윗 아몬드 오일 아마 뭐 DIY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자초 인퓨즈드 오일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약간 핑크빛이거든요. 근데 이 이제 세라크림을 제가 핑크빛으로 만든 이유는 세라라는 게 왠지 공주 같은 이름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이제 그 색깔을 좀 냈어요. 근데 이게 자연색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초 인퓨즈드 오일에서 이게 이제 실제 이름으로는 지치뿌리라고 해요. 지치뿌리를 오일에다 넣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색깔이 뿌리가 이게 자주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자초 인퓨즈드 오일이라서 이제 지치 뿌리를 뽑아낸 오일 해서 저희가 이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치 뿌리가 피부 어떤
피부 질환 환자들한테 보통 한방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정작용이 있고 또 이제 오일이기 때문에 이게 에몰리언트 작용을 해서 제가 이거 3g을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없으시면은 난 핑크빛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뭐 녹차씨 오일이나 스윗아몬드 오일로 대체를 하시면 되고요. 디메치콘이라고 지금 제가 넣어놨는데 얘는 실리콘 종류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DIY를 한다 하더라도 사용감이 좀 떨어지면 우리가 이 화장품 좋다라고 잘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메치콘 대신에 꼭 카프레이트라는 원료가 있거든요. 에스테르 오일, 세티올이라는 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화학적이지도 않으면서 피부 작도 적으면서 실키한 느낌을 주는 그런 약간 실리콘 느낌의 오일이 있어요. 이 에이들로 대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지성이거나 중성이거나 이런 피부다 그러면은 천연 오일보다는 이런 에스테르 오일을 좀 사용을 하시면은 사용감이 좀 더 매트하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왁스라는 게 있고요. 이왁스는 이제 제가 이머시파잉 왁스를 좀 줄여서 이왁스, 그러니까 리포 왁스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올리브유아 왁스라고 해서 올리브음 1000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상이 있고요. 첨가물에는 글리세린, 세라마이드, 마린콜라겐, 나프리, 여기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방부제 역할 대신에 그 다른 원료 1,2-헥산디올이라는 원료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헥산디올은 점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2-헥산디올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수상에다가 1,2-헥산디올을 넣고 유화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첨가물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라벤더, 로즈제라늄 오일을 넣고요. 마지막에 알로에베라 젤이라는 젤을 45g 정도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악건성용은 아니에요. 건성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건성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마를 수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시고 천연 우리 그 페이셜 오일 같은 거를 한두 방울씩 발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중성이라든지 지성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순한 크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세라마이드 크림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이렇게 많이 무겁지 않고 산뜻하면서도 보습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유는 바로 알로에베라 젤 때문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크림을 어떻게 로션으로 바꿀까요? 라는 그 원리에 대한 설명 영상을 올렸었어요. 제가 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원리를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g을 됐고요. 자, 만드는 방법은 수상 먼저 계량, 유상을 계량. 그래서 각각 75도씨로 가열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반을 해서 점도가 나오면 첨가물을 넣고 마지막 통에다 넣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 우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재료와 또 도구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저울은 꼭 있어야 됩니다. 저울이 있어야 되고요. 저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울, 전자저울이에요. 자, 이거는 좀 더 세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500g 되는, 그러니까 0.1까지 되는 저울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비커가 있어야 됩니다. 비커. 지금 비커는, 여러분 소독은 알코올 가지고 소독을 하셔가지고 엎어서 좀 말린 다음에 나머지 알코올, 잔여 알코올을 제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고 온 게 이게 지금 시약스푼이랑 깔끔 주걱 저어줘야 되니까 그것도 알코올로 소독을 그러니까 이전에 미리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쓸 거는 도깨비 방망이를 쓸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만드시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유화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깨비 방망이로 저희가 유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독을 해서 놔두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게 지금 오늘은 가열을 할 거예요. 전열기구를 제가 여기다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용기를 준비를 합니다. 제가 만드는 레시피는 보통 100g 용량이었는데 저는 오늘 200g을 만들 거예요. 자, 100은 제가 쓸 거고요. 50을 나눠서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서 정말 이거 사용해야 되는 이유 구구절절한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께 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에 있는 안 부분이나 바깥의 부분이 깨끗한지 보시고요. 이렇게 소독을 해서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두었고요. 먼저 물을 계량을 해주세요. 물. 자, 여기다가
저는 200g을 만들 거니까 알로에 워터를 지금 8g이니까 16g을 넣을 거예요. 로즈워터가 22g. 그리고 나서 자, 얘는 가열을 해 놓을 거예요. 일단 먼저 제가 불에다가 지금 이렇게 좀 올려 놓을게요. 불이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자, 불을 올려 놓고 오일을 계량을 할 겁니다. 녹차씨 오일, 스윗 아몬드 오일 16g, 자초. 자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그냥 요 녹차씨 오일이나 스윗 아몬드 오일로 대체하셔도 되고, 디메치콘이라는 걸로도 대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코코 카프릴레이트라든지 세티올로 대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핑크색 그대로 만들 거기 때문에, 디메치콘, 비왁스, 이렇게 계량이 다 됐습니다. 자, 얘를 한번 가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는 벌써 가열이 돼서 이렇고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온도를 가지고 보통 75도를 보는데, 이 왁스가 녹이는 정도가 되면은 온도가 되고요. 얘는 지금 벌써 끓고 있잖아요. 이거 온도를 지금 보시면은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죠? 자, 이 동안에 얘를 저어서 자, 온도가 다 됐고요. 자, 얘도 지금 다 녹여졌죠? 다 녹여졌으면 다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끄고, 자, 물을 기름에다가 이렇게 부세요. 자, 그러면서 열심히 저어주세요. 자, 이게 이제 손으로 젓게 되면은 손으로 유화를 시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유화를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핸드블렌더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속으로 한 20번 정도를 셌어요, 제가. 지금 보시면 연기가 막 나죠? 요게 한 70도 정도 되고요. 요걸 아까 그 도깨비 방망이가 돌던 그 방향으로 계속 저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식을 때까지 열심히 젓는 거죠. 벽에 묻은 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긁어주면서 계속 저어주세요. 아직까지 뜨겁습니다. 벽에 뭉툰 애들을 보면은 벌써 이제 크림이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지만 인내심을 버리지 말고 계속 저어주세요. 자, 어느 정도 저어지니까 이렇게 좀 걸쭉한 느낌의 크림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오일의 양은 많고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젓다 보면은 알갱이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알갱이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열심히 벽에다가 쳐 바르듯이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손목이 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시면서 여러분들 해주시면은 자, 아까 덩어리 졌던 것들이 없어져서 이렇게 걸쭉한 크림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첨가물을 이제 넣어줄게요. 자, 첨가물을 넣을 때는 항상 한 가지를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저어주고 다시 한 가지 넣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글리세린 들어갑니다. 내려서 저어줍니다. 그다음 원료를 세라마이드 넣어줄게요. 자,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세라마이드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세라마이드 크림이라고 할수 있고, 시중에 판매되는 그 세라마이드 크림 같은 경우에 세라마이드 함량이 정말 작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저희는 보시면 여기 안에서 지금 5% 정도 들어갔거든요. 자,
내려서 저어줍니다. 콜라겐 들어가겠습니다. 또 내려서 저어주기. 그리고 나프리 방부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기를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또 저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영양크림 정도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이드베너는 좀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EGF, FGF를 넣는다든지 하면 악건성을 위한 이제 영양크림 정도가 돼요. 아주 기름진 그런 크림 정도가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알로에 젤을 넣습니다. 자, 알로에 젤. 알로에 젤을 넣고요. 자, 이제 저어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번 발라볼까요? 자, 색깔이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보다는 진해요. 그 이유는 그 자초를 우릴 때 첫 번에 이렇게 우려낸 것 같은 경우는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똑같은 용량을 넣어도 이 그 크림의 색깔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핑크가 좀 진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 피부에는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진하든 연하든 뭐 자초를 사용을 하셨다면 다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부드럽고 아, 너무 촉촉하게 발리는 것 같아요. 톤이 이 정도면 얼굴은 얼마나 더 빛이 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완성은 다 됐고요. 자, 크림통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스티커도 있으면 같이 붙여주세요. 짜잔, 이렇게 크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선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댓글에 구구절절한 사연 남겨주시면은 제가 선물로 하나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내용물을 지금 보시면 아까도 금방 설명을 드렸지만 크림의 그 핑크색이 조금 진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첫 번째 우린 것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처음에 우렸을 때 가장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두 번 정도까지 우리는데 첫 번째 우렸던 거라서 좀 진하게 나왔고요. 조금 연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초 오일의 양을 조금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아있는 거 가지고 이게 텍스처를 좀 보시면은 텍스처가 느낌이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건성용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적게 사용하시면은 중성에서 지성까지 여러분들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지성인 분들이 이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아까 있는 그 천연 오일들의 비율을 코코 카프릴레이트, 카프레이트라든지 세티올이라든지 이걸로 좀 조정을 하셔갖고 조금 더 매트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이 피부가 이게 건조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마른 듯한 느낌이 있는 것들을 이런 수분크림으로 여러분들 한번 관리를 해보시고, 이번 겨울에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하지만 피부만은 좀 예뻐야지 그래서 기분이라도 좀 좋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만든 크림 잘 보시고 따라 만들어 사용해보시고 이번 겨울에도 블링블링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이거 만드는 거 너무 복잡해요 하시는 분 초보분들도 계실 거예요. 초보분들은 제일 간단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스킨이라든지 에센스 같은 거 따라 만들어 사용해 보시고, 크림은 연습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좀 그 기술을 좀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약간 중급자 분들께서는 아, 이거 레시피 어떻게 짜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거지? 나는 이런
제형을 짜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심화 과정, 제형 화장품 제형 개발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 수업을 참여를 하시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화장품들의 대부분의 제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실 수가 있고 또 재료를 원료를 알고 또 원료를 가지고 또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설명란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선착순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못하셨다면 다음번 기회에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화장품은 의식주와 같이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필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을 좀 더 알고 또 우리 몸에 이렇게 먹는 것처럼 바르는 것도 좀 더 알고 바른다면 여러분들의 피부는 좀 더 건강하고 블링블링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블링블링한 피부를 응원하면서 블링블링 매트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your destiny.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오드리의 블링블링이었습니다. 블링블링. 댓글 남겨주세요. 구구절절한 댓글 두 분 추첨해서 크림세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